4대가 함께 모여 사는 스페셜 가족 이듬이네. 둘째 사랑의 탄생 열흘 전 온 가족이 세미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제 사랑이도 태어나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출산 전이라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느껴졌었어요. 9시 40분이고요. 이제 20분 후면 우리가 사랑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기 잘 낳고 올게요. 다행히 세미 엄마가 컨디션 좋아 보여요. 아유. 그런데 잠시 후 예상치 못했던 응급 상황. 고통을 호소하는 세미 엄마까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절실했던 출산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326화. 내 우주는 온통 너였어. 만물이 꽃피우는 어느 봄날. 오늘 사랑이 태어나는 거야? 아니, 사진을 볼 수 있어, 사진. 마지막 산정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첫째 아빠. 네, 저희 큰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아빠. 아, 병원에 또 처음 따라오는 거구나. 한번 보자, 동생. 자, 봐봐. 아, 이제 열흘 남은 거 아니에요. 풀인가 뭔가. 아, 저희 풀로 보인다. 오빠가 한번 봐주는 게 어떨까? 네가 한번 보는 게 좋겠어. 우와. 그러면 이들이 지금 사랑이 처음 보는 거예요? 잡고 동생 한번 보자. 이거 봐봐. 여기 뭐 펄떡펄떡펄떡 움직이는 거 보여? 오, 신기하겠다. 이거 심정이네. 방금 전에 수박처럼 동그란 거 봤어? 오, 얼굴인가 봐. 오, 얼굴인가 봐. 얼굴? 어디 어디? 얼굴 봤다. 지금 얼굴이야. 우와, 저기 얼굴이야. 안아가지고 보고 있어가지고 콧구멍, 윗입술 이렇게 보이고. 정말 신기한 건 저대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대로 나와요. 태반 모양 자체는 상당히 무서운 편이세요. 상당히 무서운 편이세요. 태반을 떼고 나면 출혈이 많을 것 같다. 어머나. 아이고. 2019년에 저희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유산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아이고야. 아, 그렇구나. 아이고, 힘드셨겠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랑이는 저희가 6월 달에 알았거든요. 임신 확인 딱 된 날부터 누워 계세요 이랬어요. 또 이제 한시름 났다 했는데 태반이 안 올라가네요. 전치 태반이네요. 고위험 산모네요. 이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이 안 된다. 개인 병원에서는 안 되니까 대학병원으로 옮기세요라는 그 말에 또 완전 천천병력 같은. 이번에는 유산이 제발 안 되길 늘 빌고 있었고. 네. 진짜 귀하게 찾아와. 네, 맞아요. 너무 귀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나 그 수술할 때 제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예, 네, 그렇기는 어려우세요. 만약에 출혈이 많지 않으면 그로부터 10분, 15분 안에 수술이 끝나요. 근데 출혈이 많거나 유착이 많으면 그때부터 수술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혈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색전술이라 그래서 자궁으로 가는 동맥을 막기도 한다. 복막염도 그렇고 장천구. 예? 그다음 방광 손상. 그다음에 산후출혈 이런 것들도 전치태반일 때 많이 생겨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치태반이었으면 자궁을 떼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피 비치거나 배 아프면은 빨리 와주셔요. 아, 근데 이 출산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 진짜 괜찮아야 될 텐데. 맛있는 거 먹고 기분 풀으라고. 아, 출산 전에는 이렇게 만찬을 즐겨줘야 돼요. 네, 걱정돼서 입맛이 없나 봐요. 병원 갔다 와서 무서운가 봐. 원래 병원은 다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서 진짜 별것도 아닌 게 끝날 수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아,
차라리 내가 낳아주고 싶다. 고마워. 오, 고마워. 오, 아유. 그냥 오늘 안 갔다고 생각해. 그냥 오늘 안 갔다고 그냥 생각해. 못 들은 걸로 해라. 진짜? 오늘 병원 안 갔다고 생각하고 먹으래. 아니 그래도 좀 위로를 받아서 그런가 기분 살짝은 풀리신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유진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아빠. 맛있다고. 쉬마려. 가자 가자. 가자. 쉬라 가자. 손 깨끗하게 닦고 나와야 돼. 네. 많이 드세요. 아우 지금 힘을 보충해둬야 돼요. 유진이 씨 맞으시죠? 네. 누구야? 아, 직원이신 것 같은데. 군대 저부터 되게 팬이었는데. 네. LPG 시절에 얼마나. 팬이요? 네. 팬이었습니다. 남편의 위로보다는 저 직원분의 사인 요청에서 웃음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네. 실례지만 옛날부터 팬이었는데. 네? 사인 좀 받을 수 있어요. 세미 엄마 기분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질문 훨씬 더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 웬일이야? 아, 이게 한번 사인을 이렇게 좀 받기 시작하면 네. 또 다른 분들이 알아보고 또 이게 사인을 공인 해제 참고 있었는데 나만 안 받을 수 없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뭐가 너무 많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저기요 팬이에요. 저기요 팬이에요. 아 우영 아빠랑 이등이구나. 아이 뭐야 1호 팬이네 1호 팬. 이등이가 엄마한테 노래 불러준대. 엄마 힘내세요. 네. 이러면 또 엄마 또 눈물 나죠. 어떡해. 참기해봐요. 내 맘 가져간 사람. 아 이드니까 저렇게 같이 부르니까 어떡해. 내 맘 가져간 사람. 이든이가 엄마를 위해서 몰래 연습을 했대요. 참예뻐요. 마음씨 너무 이쁘다. 옳지, 잘했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야 이든이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 이거 그지? 아 노래 되게 잘한다 너. 성공이 예쁘다 이든아. 아니 애기 날만 하네. 이든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이든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가족들의 마요. 사랑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날이네요. 고마워. 야 열흘 뒤 사랑이가 태어나는 날. 전 여기 있어요? 다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는 세미 엄마.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랑이가 태어나기 하루 전. 여기는 지금 분만장입니다, 분만장. 초음파 보러 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잘 있나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래요. 뭐라고요?
머리는 작고 애기 다리는 길고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 어머나 최고인데? 아 부럽다. 혹시 보여요? 아시겠죠? 네, 네. 저대로 나와요. 저대로. 맞아요. 이게 본대로. 여기는 태동검사실입니다. 잘 뛴다. 참 신기해요. 저 초음파로 심장 소리 듣고 있으면 얘 왜 안 움직이지? 움직이다가 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도 사랑아 그리운 내 사랑아 움직여요? 아빠 노랫소리? 그대여 부럽다 뮤지컬 배우 남편 난 옆에 말아요. 앉아서 뉴스 읽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따 만나요 드디어 사랑이가 태어나는 날 내가 다 떨리네 지금 시간이 8시 40분 진짜 많이 떨려요 네, 아빠가 떨어요 수술은 내가 하는데 떨리죠 얘 잘 낳고 올게요 어떡해 아마 9시 조금 넘으면 부를 것 같아요 네 피 안 나고 수술 잘 하는 게 저희인데 맞아요 쉽지 않은 네. 수술이라고 했죠 이따가 뵐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아 저런 얘기 듣고 나면 이제 슬슬 실감이 나죠 9시 40분이고요 이제 20분 후면 우리가 사랑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혼자 봐주는 거 말고 없어요 진짜 진짜 믿을 게 저 손밖에 없어요 저는 아유 우리 이든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밖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언제 들어가? 응? 안 들어가고 엄마 여기서 본 거야 많이 떨리지? 갈게요. 이제 가요? 이제 가요. 이제 가요. 침대체 가실 거고. 네. 간다. 분만장 간다. 사랑이를 만날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태미 엄마가 눈시울이 자꾸 벌써 붉어지네요. 엄마다. 그 뒤로 출혈 어떤지 제가 볼게요. 네. 할머니 엄마 안 아프게. 안 아프게. 엄마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엄마도 긴장되고 힘들지만 진짜 밖에 있는 가족들도 아유 진짜. 친정 엄마 오셨는데.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한 30분 동안 얘기해 주는데 세미 겁나가지고 울었어. 세미 엄마도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또 아니까 또 이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수술실 밖에 있는 가족들도 세미 엄마가 조금 더 힘을 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든이도 아마 알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란 걸. 이제 수술이 거의 끝나갔나 봐요.
발가락이랑 파악은 했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이상 있는 거 없었고요.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저 순간을 잊을 수가 없죠. 열 달 전만 해도 아주 작은 모습이었던 사랑이 어느덧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드디어 엄마 품에 안겼네요. 기쁜 소식이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야, 저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우와, 이제 수술이 끝났고. 아이고. 온 가족이 그냥 눈을 떼지는 못하네요. 없어요? 아유, 다행이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울고 싶어요, 저때. 기뻐서 울고 싶어요. 힘겨운 시간을 혼자 견뎠을 세미 엄마를 만나러 회복실로 향하는데요. 아우, 아, 수고하셨어요. 진짜 세상의 모든 엄마들 진짜 대단합니다. 엄청 자궁도 깨끗하고 장도 깨끗하고 뭐 그런 거 하나. 아, 진짜 다행이다. 아, 수술도 되게 잘 됐고. 아니, 사진 보고 싶어. 너무 짧게 가서. 어? 어, 뭐야? 왜?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 속이 좀 메스껍다고. 어? 왜? 왜? 토할 것 같아요? 고토예요? 어떡해요? 아, 왜 그래 또? 아니, 아, 잘 끝났다면서요? 순간의 이음이라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사진, 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핸드폰 가지고 올게. 핸드폰 가지고 오는 그 10초 사이에 이게 출혈이 너무 이제 많아져서 쇼크가 이제 온 거예요. 어떡해. 동맥을 막는 거예요? 네, 지금 피나는 부분을 막는 시술이거든요. 혹시라도 피가 너무 멎지 않게 하면 응급 수술의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출산 2시간 만에 닥친 응급 상황. 다시 수술실로 향하는데요. 전 여기 있어요? 아, 웬일이야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출산이. 어떡해. 오, 많이 놀랐겠다. 제발. 그냥 되게 무서웠어요. 무서우면서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이러다가 정말 아내를 잃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비를 견뎌야 하는 세미 엄마도 힘들고 또 기다리는 아빠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 세미 엄마 나왔어요.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안색이 안 좋아요. 네, 괜찮아야 되는데. 조금만 참아. 괜찮아, 수술도 잘 됐대, 쌤이. 어, 입술이. 입술이. 혹시 잘못되면 우리 이린이랑 남편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애기도 눈으로 보고 나온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어, 애기도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막 다 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그냥 남편이 빨리 내 눈앞에 보였으면 좋겠었어.
누가 내 손 한 번만 잡아줬으면 좋겠었어. 아유, 진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왜 눈물이 나죠? 당연히 나죠. 힘들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웃는 너무 힘들게 왔는데 낳고 나서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자꾸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출산의 기쁨도 잠시 세미 엄마가 홀로 중환자실로 향했는데요. 시술 끝났고 대식이 엄마가 힘드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간 녹인 거 넣고 수혈하면서 저 체온이 오거든요. 네. 이래저래 그래서 오늘은 좀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옆에 그 중환자실을 아예 변해야 돼요. 그 모양을 조금 더 좋게 다듬고 하면 옷 갈아입혀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아우, 그래도 조금 괜찮아졌다는 소식에 긴장이 조금 풀린 거는 같아요. 아이고, 정말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럼요. 수술이 다 마치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세미 씨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되게 미안했어요. 혼자서 그런 그 고통들을 다 짊어졌다는 게 되게 미안했고 옆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지켜보고 걱정해 주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랑이 탄생 이틀 뒤 세미 엄마가 몸을 회복하자마자 바로 사랑이가 있는 신생아실을 찾았는데요. 아, 얼마나 보고 싶었을 거야. 어이구, 사랑이다. 힘든 과정을 겪고 나서 힘든 몸으로 진짜 한 발 한 발 걸어서 신생아실을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신생아실 가서 딱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어요, 아기한테. 건강하게 있어줘서. 봄날의 기적처럼 밝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랑아. 우리 곁에 찾아와줘서 고마워. 하우야, 이따가 중요한 손님 오시니까 오늘 하우랑 아빠랑 쌍화차 만들 거야. 쌍화차. 그치, 쌍화차 만들 거야. 좀 있는 쌍화차는 여러 가지 이런 약재들을 합쳐서 만드는 차야. 나요. 다려 먹는데요. 맞아, 이거는 다려 먹는 거야. 다려 먹으면 목에 좋아. 목에 좋아. 이거 뭔데? 대추. 대추, 맞아, 대추. 와, 오, 진짜. 이거는 뭐냐면 발음이 어려워. 자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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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장마. 잘하네. 딱 깔끔. 야. 냄새 좋네. 냄새가 좋아? 뜨뜻. 아, 뜨뜻해. 어머, 정확한 표현. 다려가지고 손님 오시면 드리자. 손님 올 때까지 뭐 하고 놀까 우리 하우야? 신라의 달밤 볼까? 네. 신라의 달밤? 알았어. 신라의 달밤 하우 좋아요? 아, 설마 제가 하는 그 신라의 달밤? 그럼 신라의 달밤 좀 틀어볼까? 어? 잼잼이 아빠. 잼잼이 아빠지? 잼잼이 아빠 이름이 뭐였더라? 민진. 와, 진짜. 민진 삼촌. 이쪽 왼쪽은 누구야? 아! 어, 그 신라의 달밤 맞네. 동양대. 오, 맞아. 이야. 요즘 하우가 좋아하는 삼촌인데 이분 노래 대단하십니다. 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도 불후의 명곡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최명섭 씨가 오늘
참 정말 추억에 적게 하네요. 공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즘 또 하오가 조명섭 씨한테 푹 빠져 있구나. 아유, 우리 하오 감성 정말. 이 노래를 하루에 몇 번씩 부른대요. 아니, 근데 이 노래는 저도 잘 모르는 노래. 아니, 불국사도 모르고 종소리도 모르고 들리어 온다는 노래일 텐데. 아주 그냥 빠져들었어. 오, 범. 어, 간다. 어머, 저 고개 따라 찾는 것 봐. 어머, 어머, 아, 정말 하오의 감성은. 저 음악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를 따라해? 아, 자기 몸보다 큰 기타를 끌어안고. 갑자기 꺼졌어요. 어? 어? 왔어. 어디 갔어? TV를 왜 껐어요? 하오야. 하오 못 들었는데. 어? 뭘 고쳐놓은 거야? 아니 왜? 아니 잠깐만. 저 자막이 있는 거 보니까 뭐가 TV가 꺼진 거야. 아, 켜졌다. 다시 켜졌네. 어? 뭐야? 신라의 파하. 진짜로 들었어. 아, TV 찍고 나오신 거예요? 들려온다. 지나가는 반주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나 그네야 노래를 지금 하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고 있어. 신라의 밤 노래를. 아, 좀 잘한다. 이제 조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나 봐요. 하고 조용섭 아저씨 보고 싶어? 어떻게 된 일이야? 야지 씨한테 전화해볼까? 아. 알았어. 전화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안녕하세요. 응, 전화 받으시면. 아니. 100km 전화. 어, 안녕하세요. 조명섭 아저씨야.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하오랑 저랑 한번 만나주실 수 있으세요? 아, 어, 당연하죠. 요즘에 너무 바쁘시니까. 언제 한번 보자고 약속을 잡았었구나.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또 봐. 엄마 봐. 아,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아, 여기까지 공정하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오늘 하오를 위해서 제가 좀 그래도 네. 준비한 이벤트니까 네. 우리 명섭 씨가 좀 잘 도와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서프라이즈로 만남을 준비했네요. 파이팅! 네, 수준 봐가지고 수준 뭐야? 제가 개인적으로도 팬이어서 그래요? 제가 보는 걸 보고 하오가 이제 같이 보기 시작했던 네. 거예요, 원래. 부자가 다 팬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 신문에 네. 한빈 씨, 아. 배우 한빈 씨 사진이 있었는데 네. 그거 딱 보고 신라의 달밤 아저씨랑 배우 현빈? 닮았다고. 진짜로? 이게 딸인 달밤이야. 이게 뭐야? 이건 현빈 아저씨야. 진짜로? 진짜? 그만큼 멋있어 보인다는 거죠. 빠졌구만. 다르지? 다르지? 여기 현빈 아저씨, 조명섭 아니, 아저씨. 아니, 현빈과 조명섭을 헷갈리다니. 아, 너무 고마운데? 잘생겼지, 그치? 아, 너무 고마운데? 나 하오가 진짜 너무 팬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내년에 스물둘이에요. 내년에 스물둘. 올해예요, 올해. 그녀도 놀랐고, 스물둘도 놀랐습니다. 하오 마음이 쏙 들었어요. 뭐 하오는 몇 살이지? 네. 바로 써, 바로 써. 언어 천재야. 네 살인데 닭띠. 네 살인데 닭띠. 그게 계산이 될 거야? 아니 20대도 저띠 계산이 바로 된다고요? 아 알죠. 22살이면 몇 년생인 거예요? 김연현 토끼띠 있죠? 김연현 토끼띠 있죠? 아, 김연현? 네. 아, 무슨 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몇 년생인 거예요? 99년생이죠. 99년생이요, 명석 씨. 네. 저랑 거의 뭐 20살 차이가. 네, 저희 엄마하고 비슷하셔요. 어머, 어떻게? 몇 년생이세요? 제가 막 치료하고. 어머, 언니가 아빠 뻘이야, 아빠 뻘. 그럼 말을 네. 편하게 해도? 아, 편하게 되죠. 아, 그럴까요? 네. 아, 그럼 다시. 네. 반가워요. 네. 목이 안 좋아? 목이 좀 안 좋아? 아니요. 목이 마르대요. 아, 목이 마르다고? 빵한테 드릴까요? 어, 좋지요. 그렇지. 빵한테 드릴까요? 아까 준비했잖아요. 그렇지. 빵한테 줄 거예요, 빵한테. 야, 상도 세팅하고. 잠깐만, 기다려줘. 아, 동료 좋아해, 동료? 엄마가 섬 그늘에 여기 동료가 슬프죠? 불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완벽한 화음인데요? 와, 목소리 예술이다. 활 메고 스르르. 아, 좋아요. 동요가 저렇게 울림이 좋았대요. 자기 듭니다. 우와. 하와, 함춘 목소리 진짜 좋지? 그러면 가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요즘에 좀 뭐 모든 날 모든 순간 요거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게 달콤함의 상징이 노래거든요. 네. 아, 명석 삼촌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른다는 거지? 도통 모르겠는데. 예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아이고, 눈물 난다. 아니, 뭐야 이게. 아니, 99년생이라면서요, 명섭 씨. 와, 진짜 독특하다. 우리 쌍화차에는 노른자지? 그렇죠. 알았어. 근데 왜 노른자만 넣을까? 옛날에 단백질 보충 때문에. 아니, 99년생이 저런 얘기. 단백질 보충 때문에 계란을 넣었어요. 이게 맛 때문에 넣었다기보다 약간 단백질 보충이구나. 그렇죠. 영양제였죠, 짠. 어머, 과거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배우네. 그럼 명섭아,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야? 아무래도 현인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번 뭐. 남인 선생님도 이렇게. 어머. 어, 남인수 선생님. 30, 40년대 감성에. 아이돌은 별로 안 좋아요? 아이돌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소녀시대. 와! 저기, 뭐다, 유나. 유나는. 아, 유나? 네. 그런 약간 청순한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네. 명소 삼촌의 취향에 딱 맞춘 다가상이 완성되었어요. 아, 오늘 또 이렇게 만남 그렇게 주셨어요. 아유, 또 이게 아, 만남 거리라는 표현은 또 오랜만에. 이거 만나다. 설탕을 좀 풀어야 돼? 괜찮아? 그냥 마셔? 예, 본래 맛대로. 본래 맛대로? 네. 그래도 10가지 정도 들어갔어. 아, 어때? 만난대요. 너무 고소하네요. 아니,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런 대화예요. 너무 잘 먹네. 만나네. 금방 접수해요. 아, 만나네. 어머, 현빈 삼촌이 이렇게 챙겨준 거예요. 어린이가 드니까 더 구수한 맛이 난다. 네. 유나는 아는데 네. 트와이스에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아, 진짜? 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아주 없지? 최근에 해서 10년 전까지만 할 것 같아요. 10년 전 아이돌? 네, 뭐 원더걸스. 오, 원더걸스! 보니까 너무 오랜가 돼, 저는요. 아이돌. 아, nobody, nobody. 그 노래. 네. 오, 아는 사람! 아, 그것도 아시네. 오, 아는 사람! 아니, 근데 네. 가수도. 아, 나 지금 성덕되는 느낌이야. 성덕이 뭐지? 성덕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요즘 덕후란 말은 알아? 그거 뭐죠? 덕후란 말 오리예요? 오리예요? 오리가 아니라 아빠 뻘이 그리시다 하는데 아, 편인 선생님의 덕후.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나도 명섭이의 팬이니까 네. 성공한 덕후를 그렇죠. 성덕이라고. 성공한 덕후. 다 아바라가 뭔지 알아? 아세요? 아바라? 몰라요, 아바라. 저도 아바라는 모르겠는데. 아이스 바니아. 어머나, 아이스 바니아인데요? 알고 있는 제일 최신 유행어 혹시 있어? 그거 그런 거 전혀 모를 것 같은데. 아, 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괜찮아, 나도 잘 몰라.
난쟁이 똥자루. 난쟁이 똥자루. 왜 이게 더 잘하죠? 그러니까. 난쟁이 똥자루? 왜? 그게 왜요? 그게 왜요? 아예 감을 쌓고 있어. 내가 초등학교 때 쓰던 건데 82년도인가? 85년도인가? 맞아요. 맞아요. 와, 난쟁이 똥자루. 네. 그럼 명사배 혹시 네. 이런 음식들 말고 또 즐겨 먹는 거 뭐 있어? 저는 국밥하고 죽을 좋아해요. 어머, 죽? 네. 죽 좋아해? 네. 그래? 응? 어? 그래, 그러면은 네. 내가 이걸로 네. 시루떡으로 내가 팥죽 만들어줄게. 아, 아 진짜로? 이거 만들 수 있거든, 이걸로. 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만들게. 오, 요리 실력이 대단하시네. 아, 이거 팥죽 잘 되를 텐데. 이거 와카메. 아, 와카메. 아, 이거 감독님 소개도 시켜주는 거야? 얘 누구시죠? 얘가 와카메. 얘 누구시죠? 얘 누구죠? 이름이 까메라. 코드가 잘 맞는 거야 지금. 유왕현님. 유왕현님 강요님. 여행 찍고 있으세요? 없어요. 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아 하오에겐 절친 잼잼이가 있거든요. 때로는 상냥하고 때로는 살짝 과격하지만 코딱지도 닦아주는 둘도 없는 친구죠? 냥냥꽁게 인간자 아이고 잼잼이 생각에 잠깐 넋을 놨어요. 아 이게 돼요? 어머 저 진짜 시루떡도 좋아하고 팥죽도 좋아하는데. 네. 아니 시루떡이 어떻게 팥죽이 되나? 맛있겠다. 아빠 세상에. 뜨거워 뜨거워. 팥죽. 인사 뜯어도 돼. 어머나 하고 봐. 인사트 해야 될래. 감독님 밖에 인사트 찍고 왔어. 인사트가 뭔지 알아. 야 너 진짜. 감독님도 계획이 없다가 지금 그냥 인사트 따로 들어갔어요. 찍은 것 같은데 아까. 아니 인사도 이거 찍어. 인사도 이거 찍어. 찍어. 아 맛난데요 아주. 어, 괜찮아? 네. 괜찮아? 아 맛있네 아주. 맛있네. 아 여기. 아이고 아주 그냥 상춘 챙긴다고. 아, 너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너 정 금방 되는 건 처음 봤다, 잼잼이 이후로. 삼촌이랑 좀 놀고 있어봐, 설거지 좀 할게. 놀고 있어봐요, 또. 드릴게요. 주스 줄까요? 네. 삼촌이랑 주스 같이 먹어요. 여기 한번 뜯어드릴게요. 아이고, 좀 끝까지 줘. 아, 빨대까지 꽂았어. 아니, 그래. 네. 참 예의가 바르고 똑똑해요. 하우야, 어제 줄까? 아이고, 먹여줘. 아, 더 맛난데? 어디가 또? 항해로 들어가. 뭐야? 아유, 고마워요. 못난 거 같지 않나요? 우리 명석 삼촌이 직접 헤어스테이 만져줬구나. 쫙 넘어갔네. 이쁜 짓. 닮은 거를. 3대가 모인 것 같아. 머리도 이쁘게 해줬어. 머리도 이쁘게 노래 아까. 어? 허야. 삼촌 노래하지. 같이. 박수! 뮤직큐. 네. 아이, 좋아. 그토록 좋아하는 명석 삼촌과 함께. 신나게 흥이 넘쳐나요.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는가. 어머나 지금 빠져들어서 완전히 나타난 나토네여 도호호호 한파한 빛버린 어때요?
그냥 트로트의 신이 하우에게 오고 있어요. 불러와서 신헬라의 밤 노래를. 박수! 어머 어머, 아마 최연소 편일 거예요. 아, 이게 명색 삼촌 신곡이래. 신곡. 꿈 같은 지난 세월. 이 곡에 따라 이 느낌이 다르네. 예, 신이 오고 있어요. 온다 온다, 나에게 온다. 가슴은 애이지만 정처 없이 하오만을 위한 제대로 된 콘서트네 진짜. 아 이게 바로 안방 1열 콘서트 맞습니다. 꽃 피고 새가 울면. 네. 그늘 맞지? 네. 아 맞아. 아유 짱. 아유 최고. 아유 짱. 짱 최신이 왜 가요? 어머 이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이고 우리 하우는 이제 막 시작인데. 하우야 일로 와봐. 아이들이 이렇게 이별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가끔 이 작전을 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우리 삼촌이 삼촌 이제 가야 돼서 다시 가셨어. 응? 어디 가셨어? 어? 삼촌 얘기한다. 어디 가셨어? 아우야. 어? 삼촌 얘기한다. 집에서. 들어보자.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또 만나자. 아이고. 또 만나자 삼촌. 아이고. 목소리 들으니까 더 슬퍼. 선생님이 와서 누워야지. 마이크 챙겨주는 거예요? 너 저거까지 기억한 거야? 도대체 네 기억은 뭐니? 아우가 이별해서 아우 안 울었어. 이별해서 아우 안 울었어. 오 멋있었어. 그치 이별해서 안 울었지? 이제 하우 씩씩하지? 하우에게 특별한 날을 선물해서 명성 삼촌. 다음에 또 만나요. 밀벤저스가 주말 농장을 찾았는데요. 이건 나중에 고기 구워 먹으면 삼사 먹어. 삼사 먹어? 삼사 먹어! 꽉! 입에 넣는 거야. 일단 심자. 심자. 빨리 가자. 우리 밭으로 가자. 밭으로? 저는 나쁜 건 안 돼요. 자, 여기로 오시면. 자, 여기로 오시면. 가자. 북한산이 마주하는 이곳에 윌벤저스의 첫 밭이 생겼는데요. 그래, 우리 거야 이제. 너, 나, 얘. 우리 집 전세 있지? 어. 우리 이것도 전세 있어. 전세처럼 이렇게 1년씩 빌려서 경작을 하는 거죠. 직접 심고, 가꾸고, 수확하고. 오, 재밌겠다.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나도 하고 싶어. 할래. 첫 시작을 일단 있잖아. 밥고르기 하고. 네 해봐. 야 근데 네. 해본 적이 없어서 윌리엄 잘할 수 있을까? 오 잘하네. 오 거의 잘하는데요? 아빠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 야 우리 농장 하나 살까? 오 이거 흙 직접 만지는 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교육인데요. 아이고 벤트리도? 열심히 하네. 항상 보면 벤틀리도 빠지지 않고 아이고 양손으로 그냥 잘한다. 열심히 한다. 오빠 쟤는 왜 딴 데를 보고 있냐? 어? 오빠 쟤는 왜 딴 데를 보고 있냐? 안 돼? 아까 거기 우리 거 아니야. 아이고 남창 괜한데 힘 뺐어. 이 쌀이 있지? 아 또 좋은 교육이 되죠. 쌀파 이거 빼고 하는 거야. 이거 녹아주고 이거 조금 나오면 돼. 누르고 이렇게 해야지 물이 잘 꼬이니까. 어. 아파. 어 어디가? 여기 밟으면 안 돼. 지금 우리 먹을 거야. 맘마야 맘마. 깔게. 아? 깔게. 깔게. 깔게 아니야. 깔게를 뭐야? 깔게야. 깔게 아니고. 아 깔게도 아니고. 상추. 아이야.
상큼해봐. 맛있어요? 맛있냐고 물어보는데. 맛있어? 그게 중요해요. 벤틀리한테. 아 지금 심자마자 먹으려고.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아야야 맨. 안 돼 안 돼. 아빠 근데 여기 똥냄새야. 피로 냄새야. 얘네 맘마야 똥이야. 똥? 어떡해. 아 시골 향기가 그윽하게 날 거예요. 버릇 냄새. 자야. 잘렸다. 벤틀리는 근데 뭐 잘렸어? 그냥 놀이터죠. 잘렸어? 잘렸어요. 아 윌리엄이 약간 신경이 불편해요. 재미있게 놀 수 있죠 여기서. 아빠 이거 봐. 응? 응. 이게 봐봐 한번. 뭐 하는 거야? 우와. 우와. 우와 저거 진짜 천재인데?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어? 너무 똑똑해. 허이짜 허이짜. 어우 너무 꽃나무예요. 근데 벤틀리랑 뭐 할까? 우리 벤틀리 형 아이고 깎아 먹을까? 진작에 그냥 혼자 정자로 갖고나 쉬려고. 오 몸이 아주 가벼워요. 어 날렵해요. 와. 아파트 가벼워. 아니 뭐 먹을 게 있나 봐. 뭐 할까? 쨔쨔 아 쨔쨔 아 쨔쨔. 아이고 야무져라. 할 수 있어요 그 저렇게? 뜯었어. 아 와, 뜯었네. 와 대단하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이제 포도요. 아이고 포도까지. 아니 저 같이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아 쉬웠어. 아. 윙크는 서비스입니다. 일곱째는 똑같아. 머리숱 빼고 그대로예요.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화났어. 아빠 쟤는 왜 일 안 해 아빠? 얘는 먹으러 왔나 봐. 얘는 이거 제일 많이 먹을 텐데 넣어주지 않네. 이제 수확하고 나면 벤틀리가 제일 많이 먹을 거야. 야, 생각이 좋았다 이거. 이거 내가 다 아는데? 벌써 밭 하나 뚝딱했네요. 오 나이스. 이게 금방 하네. 이게 또 한 번 해봐서. 어머 이번에 어른용으로. 네. 나이스. 아니 오케이. 한 시간 만에 완벽 적응했어요. 나이스 바지. 진짜 영농 후계자 느낌이 확 나네요. 지금. 아니 근데 쌤 아빠는 말로만 하고 있어요. 진짜 가만 볼까 밀리엄 혼자 일하네. 고생하는데. 벤틀리는 노래 부르고 짜짜 먹고. 쌤 뭐해? 네. 먹느라 바쁘고. 야, 이제 언박싱이 되니까 그냥 막 거침없이 먹네. 그냥 뭐 손으로 꺼내 먹기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원샷을 먹네 원샷. 흘린 것도 놓치지 않고. 물 씹어 동공 닫았어. 그럼 안 먹었다. 아, 다 먹어버렸어? 그럼 이제 일하러 가야지 벤틀리. 그때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어. 야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근데 벤틀리는 왜 고생을 안 하는 거야? 열받네. 진짜 화났어요. 참나. 야 벤짱아. 진짜 완전 윌개미와 벤짱이네. 오 이제 드디어 일하러. 아 그치. 식후. 네 비워줘야죠. 귀여워. 진짜 3종 세트 다 갖췄네요. 놀고 먹고 응고. 완벽한 벤짱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벤틀리는 왜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왔니? 너 똥밑도 사고 잘한다. 좋아, 좋아.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떡해. 기저귀, 기저귀 가르러 가자. 자, 윌리엄. 아유, 이제 기저귀 차려야죠. 그렇죠. 아이고, 우리 윌리엄은 쉬지도 않고. 아, 우리 언제 오냐? 놀이도 하고. 너무 착하다. 쉬지 말고. 다섯 살이 저 혼자 하는 게 저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게요. 허리 아파. 아, 허리 아프죠. 어이구, 애기야, 왜 혼자 하고 있어? 너 앉아볼래? 훨씬 편할 거야. 어, 이거 유명하죠? 자, 앉아서. 자. 와, 이거 신기하다. 엉덩이 반사. 어, 그렇죠.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 요즘 농사도 이 장비빨을 보지 못해요. 이거 바닐할 때 완전 이템이에요, 이템. 잘한다. 어. 뭐야? 이거 뭐가 있죠? 아, 돌멩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오마이갓. 이거 금이야? 에? 어? 이걸 파보자. 저기 무슨 금이 있어? 응? 아, 근데 소리가 아까 찡 하고 났거든요? 아, 근데 저 예전에 밖에서 금 나오는 뉴스 본 적 있어요. 난 남을 봐. 야, 윌리엄. 야, 윌리엄. 어.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윌리엄이 숨겼어요, 아빠랑. 어, 숨겼어, 숨겼어. 하고 있지. 모니터 해야 되잖아. 그치. 야, 의자 좋다. 어, 사장님이 주시게. 아빠, 근데 여기 힘들게 못 자요. 아, 진짜? 야, 사장님 찾을게. 응, 갔어. 아빠 갔어, 아빠를 보냈어. 여기. 위로 아빠. 왜, 왜? 아빠한테만 알려주게? 이거 못 찾을 줄 아야? 오, 이거 뭔지 아야? 뭐 황금빛은 설마 뭔데요? 어? 너 아니 금 맞네 금. 맞네? 아 금색이네. 이거 어. 금이야 금. 어 금색 어 그렇지 그렇지. 벤틀리는 먹을 거니까 다시 먹고. 눈색. 눈색. 이거 전문가 쓸 수 있죠? 장난감이야. 일단은 여쭈쭈도 엄청 많이 쓸 수 있지. 그럼 쭈쭈가 문제야? 아빠 오면 뺏길걸? 아빠 새벽 똥도 안 돌려주잖아. 어머, 맞아. 저 비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구나.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내놔. 또야. 어떻게 들고 뛴다. 내 거야, 이거. 금을 갖고 키워라. 니네, 야, 뭐하는 거야? 야, 뭐해? 쫓았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니네? 아빠 숨겨. 귀여워. 아, 귀여워. 아빠가 봤어. 그거 금이야. 그냥 놓고는. 아니, 내가 금을 찾았는데 조금 갖고 싶잖아. 이거 찾았으면 주인 찾아야 돼. 주인? 어. 어우, 그렇죠. 주인. 아, 역시. 이거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면 네가 찾아야 돼. 거예요. 만약에 윌리엄은 장난감 없어졌으면 누구 윌리엄 찾고 혹시 이거 윌리엄 장난감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좋지? 어. 똑같아. 그래요. 주인 찾으세요. 저걸 어디서 찾아본데? 아빠 천천히 뛴거. 아빠 이편 여기 앉아봐. 앉아봐. 근처에서 좋아했다니. 아 이게 아직까지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저거 뭐야? 이거 왜 또 있죠? 뭐가요? 뭐야? 뭐가 또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이거야, 뭐야? 장독대? 아빠, 이거 봐. 어, 뭐야, 이거? 이거 다 누꾸르신데? 아, 여기 건가? 언제
좀 많아. 그건 안 돼. 그건 준 거 아니잖아. 그래, 맞아. 그건 주인이 있는 거고. 그런데 하나, 그런데 하나. 맞아줘. 아우, 귀여워. 아유, 저 자기 눈만 가리면 다 가려지는 줄 알아. 아가들 여기서 뭐하니? 어, 누구 왔다. 아가들 여기서 뭐하니? 주인? 아, 아까 사장님이시네. 뭐해? 내가 이거 금 부었는데요. 내가 조금 갖고 싶었는데. 근데 주인 찾아주려고. 어이구, 착해라. 아이고, 주인 찾아주러 왔어. 아이고, 솔직히 네. 다 얘기했어요. 어이, 착해라. 근데 여기 되게 많은데? 사장님 거예요? 너희가 갖다 주러 왔으면 너무 착하다. 사장님이 그거 하나 선물로 줄게. 이거 저 진짜예요? 물론이지. 금은요? 사장님은 저기 많아서 네. 하나 가져가도 돼. 야, 아빠의 교육 덕분에 또 아이들 그래. 좋은 체험하네. 아이, 착하다. 아들 죽었다. 어? 아니야. 벤튼 그거는 죽은 거 아니잖아. 아, 그 사장님 눈 안 마주치려고 지금. 벌써 끝났잖아. 얼른 돼요. 오, 윌리엄. 아이고, 또 정말 들어요. 착해가지고. 아이, 착하다. 우리 이거 갖고 아빠한테 가자. 네, 그래. 네, 그래, 뭐야. 형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오, 그래. 아유, 인사도 잘하고. 네, 야, 그거 내 거다. 자, 자, 다 했다. 아, 다 됐어요, 드디어. 아, 이름표 표현하네. 뭐라고? 주인 찾았어? 주인이 하나는 두도 된대. 와, 밭도 진짜? 생기고 금도 생기고. 좋은 아저씨 만났네. 웬? 어? 야, 너 없는 동안 아빠 다 마무리 다 했어. 이것도 했어. 윌리엄. 아, 그렇지, 그렇지. 윌리엄이잖아. 윌리엄이라고 윌리엄. 윌리엄. 다. 아빠 이 밭은 네 이름으로 딴 거야. 땅 명의가 아들 명의. 아, 좋다. 윌리엄. 멋진데요? 자, 형님.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어. 야, 그럼 챙겨. 여기야, 여기야. 여기 밥 먹는 거 아니야. 와, 열심히 일한 뒤에 먹는 새참. 아, 이거만큼 맛있는 게 없죠. 너무 튼실하다. 고추, 밥, 매워. 그렇지. 매워. 아, 다 잘하네. 뭐야? 모든 표현을 다 하는데? 열심히. 아, 나 열심히. 진짜 맛있겠다, 근데. 배고픈데? 그렇지. 아니요, 파. 오. 됐다. 도전? 아, 저에도. 부족한가 봐요. 아니 아까 막 포도랑 먹었잖아. 너 다 먹어야 돼. 와, 우와, 저 고봉밥을 다 먹는다고요? 딸이, I want some 매운 김치. 아유, 저거 근데 매워서. 김치밥 못 먹어봤지. 김치밥? 미안하네. 봐봐 이거. 이거 김치 뭐 비빔밥이야? 매울 텐데. 근데 당기나 봐. 매운데 맛있나 봐. 맵죠? 아니, 유난히 또 빨개요. 괜찮다? 여기도 누구? 아, 지금 형이 먹으니까 옆에서 겁없이 같이 먹는 거야, 지금. 아니, 29개월에. 불러줘, 불러줘. 어떻게, 우리. 아, 떨어. 아, 큰일 났다. 아, 매워. 얼얼하죠. 어떡해. 아가,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매워. 빨리. 밥. 그렇지. 그렇지. 저걸 또 배웠네. 맞아요. 물보다 밥을 먹어야 돼. 이렇게 먹냐? 야, 너 코바코 먹는 거야? 아이고. 항상 배틀리 보면 입보다 얼굴로 가는 음식이 더 많아요. 얼룩의 창시자잖아요. 아빠, 나 동키미 좀 더 해줘.
글씨 없어. 아까 그거 있잖아. 아, 그래. 아까 뭐? 그거? 아빠 나 소중한 글. 아, 그 녹그릇. 여기 안에 좀 넣어줘. 알았어. 아, 금그릇이, 금그릇. 잠깐만, 금그릇의 동침이라니. 아, 이건 진짜 완벽한 조합이죠. 자, 동침 왔어. 아, 그림은 진짜 예술이겠네요. 아, 아우, 시원하고. 아우. 더 맛있죠? 먹으니까 더 맛있죠? 오, 맞아요. 야, 맛은 달라? 지금까지 뭔가 동침이가 아니에요. 오늘은. 오, 울림이 났네. 아, 새로운 동침이야. 어떡해. 벤틀리도 궁금하지? 와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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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하셨다. 하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런 보람이 있는 거야. 자, 이제 우리 다 먹었으니까 또 일하러 가자. 나 얼른 하여 갈래. 다 못 먹었으면 다 먹을 때까지 여기 있어. 리얼 동화 윌개미와 뱅짱이 잠시 후에 또 만나요. 화창한 봄날 도플갱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야, 내가 지난번에 연우랑 데이트를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아, 그때 윤정 엄마 생일 때. 네.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 연우랑 동네 한 바퀴 돌았던 데이트가 그렇게나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 한번 해봐. 데이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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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이네. 와, 좋대요. 하영이 아빠랑 데이트 갔다 오자. 네. 하영이랑 저렇게 단둘이 아빠랑 데이트 한 적 있어요? 단둘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예쁘잖아. 왜, 왜? 얼마나 예쁘길래? 오. 아, 훌륭한다. 가시죠. 오는 길에 족발 좀. 아니, 이거 데이트 보내준 거예요? 심부름 시킨 거예요? 안녕. 오, 너무 예쁘다, 우리 하영. 안녕. 오, 예쁘라. 어떡해. 오, 착하지. 언니, 갔다 오세요. 야, 이게, 이게 있어. 약간 오바하는 그게. 갔다 올게요. 여보. 아, 많이 닮았어요. 안녕, 하영이. 오, 예뻐라. 윤정아, 남편 봐. 오, 네, 너무 좋네요. 사랑. 자, 갔다 올게요. 아니, 산책 한번 나가는데. 아니야. 응? 어? 연우, 눈빛이 뭔가 수상한데요? 오케이. 연우야. 네? 아빠 생일인 거 알아? 어머. 오늘 생일이지 않아? 아, 맞아, 맞아. 잠깐 외출 나간 동안 우리가 파티를 좀 준비해보자. 그럼. 어머, 어머. 아니, 무슨 이벤트가 있네. 너무 좋았어. 아, 뭐 몰래 저렇게 작전을 짠 거, 윤큼하게? 아. 감사. 전날 날씨도 엄청 좋았고. 정말요. 하영아. 아우. 날씨가 너무 좋지? 귀여워. 봄 햇살에 개나리 한 송이가 동동동 떠가네. 아, 진짜 무슨, 아, 개나리 좋아, 같아요, 정말. 병아리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좋아. 예쁘다. 맨날 아빠랑 있을 때 입었던 옷이랑 엄마가 있을 때 입었던 옷이랑. 머리도 다르잖아요, 머리도. 아우, 신나. 아, 이제 뛰네요, 뛰어. 저기 한번 뛰면 머리가 무거워서 못 멈춰. 넘어질 듯 안 넘어지고. 아이고. 말하자마자. 잠깐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아, 일부러. 네. 빌려고. 아, 어이구. 어, 무슨 일 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표정 봐요. 아, 안아달래. 뽀뽀해줘야지. 빨리 어, 자리를 떠야죠. 민망하니까. 이거 뭐야? 편스토랑 하영아. 이거 편스토랑 MC가 누구야? 아빠. 아빠가 있어? 갑자기. 그죠? 먹는 거. 아니야. 그죠? 어. MC 보고 까까 사러 왔으니까. 아니, 아, 젤리도 먹을 거예요? 벌써 두 개나 골랐어요. 맨 입으로? 아이고, 또 뽀뽀 받으려고. 한 번 더. 또. 아이고, 또. 과자 한번 사주면서. 또. 아, 공짜 멋있어요.
받아. 와. 여기 앉을까? 아 근데 진짜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둘이 이렇게 나와서 노니까 좋더라고. 혜연아, 꽃 떨어진 거. 머리 하나 꽂아줄까? 진짜 데이트란 걸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아 예뻐라. 저 용건 끝내셨으면 까주세요. 정말요? 어우 근데 잘한다. 너무 큰데 이거 근데. 큰 따위 뭐. 이렇게 엄마 몰래 하나씩 군것질 사 먹는 게 심부름의 묘미야 묘미. 정말. 나중에 아빠랑 흑염소 키우면서 살 거지? 응. 몇 마리 키울 거야? 100 마리 키울 거야? 응. 좋았다. 아, 아빠 꿈이 크시네. 네, 꼭 이룰 거예요. 데이트는 아빠랑만 할 거지? 나중에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 안 할 거죠? 대답이 좀, 응? 아빠, 주무세요. 어머, 지금 쫌생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아빠 보고. 귀 어딨어, 귀? 귀. 어, 눈 어딨어? 코. 오. 입 어딨어? 아, 귀여워. 이건 뭐야, 이거? 어깨. 어깨. 어깨, 아, 맞았어. 너무 잘한다. 어깨. 야, 이제 심부름 가야죠. 본래 목적. 아, 지금 누구예요? 아빠, 온두야. 온두야. 계산해야죠.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아. 엄청 매워, 근데. 이쁜지? 이쁜 척 하는 거야? 귀여워. 어? 뭐야? 어머. 아, 이제 족발 냄새. 아, 나올 냄새. 뭐야? 놀랬어. 뭐야? 당황스러울 만큼 좋죠. 웃음이 저러더라고. 뭐였네? 엄청 수다 썼네, 너. 족발 쳐보니까. 아, 예. 나 왔대. 가야 돼. 와. 안녕히 계세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왔어 왔어. 아 정말 은큼하구나. 왜? 아 전혀 몰랐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서프라이즈. 60초 후에만.